야, 우선 먹어. 좀 먹어. 먹어, 먹어, 먹어. 아, 저거가. 우와. 감사합니다. 자, 잘 모시겠습니다. 수혈 좀 하시고.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잘라줄게. 그래도 고맙다. 진짜 맞아. 어, 언니가 와서 고맙네. 언니가 계속 막 입에 넣어주고 챙겨주고. 일단 먹어 계속. 그 리아가 알아? 엄마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? 저희 엄마랑 아빠가 말은 해주는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는 거 같아. 그러니까 그 멀리에 있잖아. 어. 멀리에 있고. 그치. 근데 이제 내가 TV로 이제 내가 나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려주면 이제 알더라고. 어. 그래서 TV에 내 얼굴에 대고 뽀뽀도 하고. 아 진짜? 장난 아니에요. 근데 일단 아기들은 집중력이 좀 짧으니까 아 엄마다! 하고 또 이제 자기 할 거 하고 막 귀여워. 아이고! 힘들어도 녹음실에서 방해놨던 거 싹 사라졌어. 맞아요. 어. 아, 녹음 귀여워. 다시 하면 되죠. 이거. 오 이거. 고마워요. 야 어떻게 한 개도 못 먹었어. 이제 첫 입이네. 어머. 맛있어. 뭐 하고 왔어요 언니? 아 옆에 뭐 녹음 있어서. 아 진짜? 그러니까. 촬영하는 거랑 하다가 언니 녹음 환경이랑 내 환경이랑 완전 달랐겠네. 아, 나 진짜 처음 보는 광경인 거야. 혼자 살아갈 수도 없게. 아 나도 살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. 나 근데 너 아까 노래 부르는 거 보는데 막 너무 울컥하는 거 있지? 왜? 오랜만에 몰라, 봤지? 나 무슨 너무 예쁜가 봐. 진짜? 2년 만에 했잖아. 근데 너 앨범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이제 기다리게 되니까 너가 막 그 노래하는 모습을 너무 바랐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보기 좋은데 또 아기를 안고 너가 이렇게 하니까 아 은영이가 엄마지 엄마가 됐지. 근데 맞아. 또 엄마로서 뭔가 또 이제 직업적으로 자기 일을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막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친구로서 안쓰럽기도 하고 뭔가 또 언니로서 대견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. 근데 되게 멋있었어. 너가 이렇게 막 빨리 막 되게... 하고 싶다는 생각 없었어? 아 있었죠. 있었어? 그러고는 싶은데 뭔가 오랜만에 내가 이제 다시 내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삶이 달라졌잖아. 삶이 달라졌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? 아. 왜 그냥 아씨 짜증나. 웃으세요. 아 잠깐. 네 웃자. 어, 그치. 아기를 낳고 그런 가정생활이 너무 재밌긴 했었는데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싶었으니까. 근데 뭔가 아기를 낳고 올게요 저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뭔가 나 혼자 다시 이제 돼버린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앞에 서기가 조금 뭔가 두려운 게 컸거든. 나를 어떻게 얘기해. 사람들이 볼까? 막 뭔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나왔었는데 진짜 밴만의 뭐 발라드 이런 발라드 너무 기다렸어요. 그치. 진짜 노래, 기다렸더라고. 오랜만에 노래해줘서 고마워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 무슨 성적 이거 필요 없고 하나 필요 없고 너무 고마운 거야. 너무 고맙고 그리고 뭔가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야. 그냥 되게 나는 작년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그치. 작년이 너무 힘들었잖아. 작년이 가장 힘들었고 23년?
그러다 보니까 아 설마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 이러고 사는 느낌이야. 야 이렇게까지. 그치. 맞아. 저런 자신감이 은근히 생기더라고. 아예 결정을 한 게 언제쯤이야? 내가 마음 먹은 거는 정확하게 8월 말. 작년 8월 말. 일이 있었어요. 또 일이 있었고, 근데 딱 결심을 하게 된 딱 계기가 있었구나. 살면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잖아, 내가. 근데 뭔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살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일을 겪게 되니까 안고 가야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면은 다 될 줄 알았어. 그게 결혼인 건 줄 알았어. 그렇게 살았는데 힘든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바뀔 줄 알았고 내가 언니한테 얘기했잖아. 사람 하나 만들어 놔야지. 그냥 그랬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. 그러고 뭐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해. 절대 내 마음이 먹은 게 뭐 언니가 물어본 대로 8월 말에 난 그런 마음을 먹었어. 하지만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. 그래 맞아. 서로가 생각한 일이고 그도 노력을 했을 거고 나도 노력을 했고. 근데 살아야 되기도 하니까 계속 그렇게 피폐하게 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돼. 아기 뒤에 생기지 않았던 용기가 생긴 거지. 오히려 아기가 있으니까. 그냥 살고 싶었어.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었어. 내가 행복해야 얘가 행복할 것 같고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너가 되게 아기를 갖고 싶어 했었잖아.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잖아. 근데 리아 생겼을 때 너무 행복해 했던 기억이 막 나갖고 그게 더 네가 결정할 때 울지 말래. 마마. 그래서 내가 헤어지기 직전에 아 이건 리아했을 때 얘기하면 안 되겠다. 낳고 나서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. 되게 어렵게 리아를 가졌잖아요. 어떻게 내가 리아 낳은 걸 후회하게 만드냐고 또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그거는 좀 아기 앞에서 얘기하기도 좀 그랬고 그러니까 뭐 진짜 후회가 돼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북받쳐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결정을 했으면 안 됐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왜 내가 내 딸 낳은 거를 후회하게 만드냐고 이렇게 울면서 얘기했었던 적도 있다고 언니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좀 창피해요. 제가 얘기를 아무리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비수 꽂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어도 하면 안 될 얘기긴 했는데 그 정도였기 때문에 네.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, 언니한테.
근데 저는 네. 눈물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울고 싶으면 울어요. 네. 근데 벤 씨 한번 네. 울고 싶을 때 네.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네. 소리 지르면서 맞아, 이게 뚫릴 정도까지 한번 하고선 네. 그 다음날 녹음실 가봐요. 그럼 목 상해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그 털어내. 아 선배님 이게... 신곡 나오는데 지금. 내가 그래서 여자 다섯 명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. 되는데. 죄송해요. 전남의 선배님이 털어내라 그래서 울었는데 소리가 안 나와서. 아니 내 뜻은 알죠? 알죠. 지금 차 타고 가면 잘 울었어요. 그것도. 저 정말 많이 울었어요. 차에서. 그거 도움 돼요. 나도 되게 삭히는 성격이거든요. 누구한테 내 안 좋은 일 말 안 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. 근데 운전하면서 몇 번을 소리 지르면서 울고 막 진짜 쏟아질 정도로 울고 났는데 진짜 그 다음에 가서 방긋방긋 웃게 되더라고요. 근데 막 몸이 너무 가벼워진 거야. 특히 머리가 열리는 느낌이 들더라고. 그러니까 저렇게 울었으면 좋겠어. 그럼 리아는 아빠를 지금 어떻게 봐? 아빠 2주에 한 번씩? 2주에 한 번씩? 아빠 엄청 좋아해 언니? 그래. 그러니까 리아 아빠 엄청 좋아하잖아. 잡아? 그치? 뭔가 우리는 아기가 있으니까 이혼하고 빠이빠이가 아니잖아. 맞아.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봐야 하고 나는 좀 그래. 지금도 이제는 조금 상의할 거 있으면은 애 아빠한테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해 이렇게 상의도 하는 편이고 난 좀 걱정했는데 그냥 뭐 엄마 빠빠이 이러고 진짜 아빠니까 그래서 뭐 가서 뭔가 걸어서 뛰어서 아빠한테 갔을 때 생각한 게 집에 혼자 울면서 기분이 이상하면서 처음으로 너무 미안한 거야 리아한테. 아빠랑 같이 셋이서 뭐 놀이동산 가고 싶고 그러면은 생각해서 갈 수는 있다고는. 이번에 소울이가 겨울에 친구들이랑 한국에 오는데 아빠 집에 가서 좀 있으라고 어떻게 이제 연락을 해서 아빠네 가기로 했어요. 아 진짜? 그래서 소울이 되게 오랜만에 아빠 보는 거 아니에요? 네 그래서 일단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소울이가 그래서 뭐 이렇게 다을이도 오고 좀 저는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. 그쵸 가족. 그냥 네,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니까. 그럼요 그럼요. 네. 아 잘 됐네요. 소울이도 이제 아빠 집 왔다 갔다 그러면. 네. 걔도 아빠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죠? 잘 됐다. 친구들한테 막 자랑도 하고 싶고 아빠. 그니까요 네. 그니까. 너무 좋은 엄마다. 아니야. 좋은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얘의 의견도 들어줘야 돼. 왜냐면 이 친구의 이 애기의 의사 없이 우리가 결정한 그쵸. 일이니까 그래. 훌륭한 엄마야. 잠들었어. 너 돌잔치도 너가 막 이렇게 했잖아 혼자서. 혼자 하셨어요? 네. 사실 진짜 하기 싫었는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했잖아요. 고민을 엄청 많이 했잖아. 그냥 조촐히 할까? 뭐 할까? 아니면 사람들 부를까 말까부터. 맞아. 그게 돌잔치도 안 하려고 했던 게 딱 그 이유야. 아기 옆에 아빠가 없고 엄마랑 둘이 있고 이제 아기랑 둘이에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. 그러고 그거를 한다 해도 뭔가 사람들이 와서 막 웃으면서 리아야 너무 축하해, 뭐 은영아 너무 축하해, 어떻게 애기를 이렇게 잘 키웠어 하지만은 내 딸 안쓰럽게 보겠지? 뭐 이거 있잖아요. 그거는 내 생각인 거고 또 내 판단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. 나중에 이 아이한테는 그게 추억이 될 거고 그게 필요로 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. 2주 만에 대단하다. 그래서 돌상업체 전화해서 진짜 TMI.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해. 사실은요 제가 아이랑 둘만 해요. 제가 울면서 제가 아이랑 둘이었는데 그랬더니
그쪽 불상 업체에서 또 더 TMI. 어머니 울지 마세요. 제 동생도 이혼했어요. 이렇게 울지. 그거 별거 아니에요.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너무 웃긴 거야. 그래서 그래 까짓 거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했는데 하니까 진짜 좋았어. 별거 아닌 거예요 언니.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어. 맞아 맞아 맞아. 저 사진 보면서 또 하길 잘했다라고 했을 것 같아. 오히려 이 방송 보고 이제 또 아기가 돌 전에 이혼하신 분들은 또 용기 얻어서 돌잔치 아마 하실 거예요. 리아 뭐 잡았어요? 오 그래 돌잡이. 오방색지라고 하나요? 아, 오방색지랑 마패여서 아까 좀 연예계 쪽에 연예계 쪽이에요. 아, 맞아. 그래가지고 연예인으로 잘 키우겠습니다. 은영 씨는 뭘 잡으셨어요? 전 기억이 안 나요. 당연히 안 나요. 그래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있어요. 엄마한테 기억. 저는 돈 잡았어. 와 엄마가 돈 잡을 때요? 네 저 사진도 봤고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. 기억이 난다. 기억력이 굉장히 만 원짜리를 잡았던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. 옛날엔 안 그랬는데 조금씩 조용히. 언니 점점 예능감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을 말한 거예요. 네? 벽 잡고 일어났을 때도 기억나지? 벽 잡고 일어났을 때도 기억나지? 아우 울 일이냐? 아우 난 내가 울 일이냐고 내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? 자고 있어? 엄마랑 집에 가자? 가서 조금 자고 있어. 엄마 안마해줄게. 코 자요. 엄마 화장실 너무 갔다. 자, 누워. 너무 힘든데 리아가 깨어있을 땐 울 수가 없으니까 우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리아 재우고 옆에서 울었던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한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또 하소연한 적도 있었고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인데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돼 그랬던 적도 있어.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조금은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다 나아졌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다시 이제 그때 생각이 갇히니까 그때 감정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진짜 안 우는데 저도 로아가 잘 때 울어요. 잘 때? 응. 공통적으로 잘 때. 애가 자면은 다들 좀 울고 그냥 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아이가 자고 나면 이제 약간 저만의 내 자신이 가엽게 느껴지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그쵸? 생각 때문에 세롬 씨는 좀 울컥할 때가 있어요? 저는 이제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 울 때도 된 것 같아요. 다 안 울었거든요? 근데 입으로 시작하고 아니 그거 막 아니 입으로 시작하면 매일매일 한 섭씩 파서 다 묻어놨는데 삐져나오더라고.